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카메라가 너무 지금 근접 촬영을 하고 있어서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세계 최초로 멀티툴에 이 스테인리스 씨앗을 가지고 얼마나 질이 좋은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건전지는요, 스테인리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러한 장비인데요. 먼저 요런 액체, 요런 병에 든 액체가 있는데 이 액체는요, 스테인레스 씨앗이라고 하는데 이 스테인레스가 뭐 저가형도 있고 뭐좀 좋은 스테인레스도 있는데 저가형은 우리가 건축 현장 같은 데에서 난간이나 뭐 핸드레일이나 이런 거 공사하다 보면은 관공서는 좀 좋은 자재를 써요. 녹이 잘안 나는 304 스테인레스 이런 걸 쓰는데 관공서가 아닌 일반 뭐 영세한 조그만 건물 같은 데는 이 업자들이 자재비를 아끼려고 201 스테인레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뭐 스테인레스는 맞는데 나중에 녹이 자주 금방 잘 나고, 그리고 또 일단 고물상에서 스테인레스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201 스테는 고물상에서는 저와 같은 이러한 장비로 201 스테인인가 아니면 질이 좋은 304 스테인인가 이렇게 판별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멀티툴에 이러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죄송합니다. 이쪽에 이쪽은 카메라 상으로 보이실랬는가 모르겠는데 이쪽은 마이너스고 이쪽은 플러스극이 되겠는데요. 사용 방법은요. 이쪽 플러스 쪽을 이 모재에다 대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멀티툴에다 테스트를 하겠다 그럼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너무 근접해 있어 갖고 제가 자꾸 건드리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이 플러스 쪽은 모재에다 이렇게 대고 이 마이너스 쪽은 여기다 이 용액을 한 방울 뿌린 다음에 이 스댐판에 닿지 않고 액체에만 닿을 수 있게 죄송합니다. 용액에만 닿을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스댐이 레더맨 같은 경우에 420HC 스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304 스댐이나 질이 좋은 스테인리스는 용액에다 이 도구로 테스트를 했을 때 무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가형 201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색상이.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는데요. 요거는 해머 망치인데 제가 옛날에 이 자루를 어디 동사무소인가 어디 공사하면서 철거 작업하면서 거기에 벽에 붙어 있던 핸드레일을 철거해 갖고 제가 이 망치를 만든 건데 이거는 관공서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304 스텐을 썼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테스트를 했을 때 무색이 나와야 정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요. 잠깐 제가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 이 용액이 요렇게 조그만 건데, 뭐, 레더맨, 빅토리녹스 그 멀티투 오일처럼 굉장히 비쌉니다. 13,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예,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고요. 304 스텐이기 때문에 이건 질이 좋은 스텐이라 아마 무색일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플러스는 스댐판에 되고, 요 마이너스는 용액에 되겠습니다. 용액에만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를 스댐판에 대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이러면 부글부글 끓을 거거든요. 예, 스댐이 부글부글 끓죠. 예, 색상이 변하지 않죠. 무색입니다. 이거는 질이 좋은 관공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304 스댐이 맞겠고요. 그러면은 색이 변하는 스댄이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 다이소에서 이 술병인데요. 옛날에 제가 3,000원인 가지고 5, 6년 전에 구입했던 건데
스테인리스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도 뭐 3,000원짜리에 좋은 스테인리스를 썼을 것 같지 않고요. 201 스테인일 것 같은데 201이 맞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분홍색으로 변하면 저가형 201 스테인리스가 되겠고요. 예, 여기도 플러스는 철판에 마이너스는 용액에 되면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예, 끓죠? 예, 보시죠?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거는 고물상에서 안 받아주는, 그러니까 그냥 쇠로 취급을 하고 스테인으로 쳐주지는 않는데요. 201 스테인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멀티툴에다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제가 늘 갖고 다니는 레더맨 리바 420HC 스테니까 420도 뭐 자석에 붙는데 뭐 멀티툴은 다 자석에 붙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테인이 녹이 잘 서는 201 스테인인지 아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 방울 떨어뜨리고요. 예, 플러스는 철판에, 마이너스는 용액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고요.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하나는 철판에, 하나는 용액에. 예, 부글부글 끓죠. 예, 색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420HC 스테인리스 강제가 맞는 것 같고요. 다음은 오리지널 USA 거버, 예, 초창기 거버 멀티플라이어인데요. 예, 그냥 거버 MP인데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다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한 방울 떨어뜨렸고요. 이 도구의 이름은요, 통전형 스테인레스 씨앗 판별기라고 부릅니다. 전기를 통한다 그래갖고 통전용인데요. 이렇게 끄는데, 예, 거버도 변하지 않죠? 예, 무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함부로 멀티툴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도 새 제품이 아니고 항상 실사용하는 제품이라 그러는데 이걸 테스트하면은 이런 제가 이전에 테스트한 결과물인데요. 이렇게 이 금속을 갖다가 스테인을 산화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로 지워도 막 지워지지가 않고 얼룩이 이렇게 배겨 있는데 여러분들은 괜히 멀티툴 상하니까 이런 거 테스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테스트하고 나서 속상하더라고요. 뭐 알콜로 지우고만 해도 안 지워지기 때문에. 예, 거버도 이상이 없었고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진짜 스위스산 스테인레스로 만든다고 하는 빅토리녹스 시그니처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뭐 스텐 강제에는 뭐 빅토리녹스가 녹도 잘안 나고 제일 알아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용액을 왜 구입을 했냐면은, 제가 작업 나가갖고 스테인리스를 많이 철거를 하는데, 철거해갖고 이제 고물상에 팔때 고물상에서 항상 이거를 찍는데, 어쩔 때는 저도 이 관공서인데도 201D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뭐 상공사 나오면 다행인데, 201은 고철값밖에 쳐주지 않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이런 걸 구입하게 됐던 거고요. 예, 빅토리녹스는 예, 역시나 빅토리녹스도 무색이죠. 예, 빅토리녹스가 레더맨은 420이고 보통 다 멀티툴들이 420인데 빅토리녹스는 440인가로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지난번에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1,000원짜리 나이프와 멀티툴들인데요. 1,000원짜리, 1달러짜리 이 제품들은, 성분이 어떤가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3개였는데, 제가 2개만 꺼냈나 보네요. 예, 2제품 모두 1달러짜리
나이프와 멀티툴입니다. 멀티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용액이 너무 비싸갖고 이한 병에 13,000원입니다. 배송비 별도고요. 이것도 플러스는 철판에, 마이너스는 용액에. 어유, 의외네요. 예, 이거 무색입니다. 예. 예, 201보단 좋은 건가 보네요.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걸 보니까 괜찮습니다. 예, 어떻게 중국 제품이, 1달러짜리 제품이 강제가 괜찮네요. 예, 플러스는 철판에, 마이너스는 용액에. 이것도, 예, 색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 저 의외인데요. 저는 색깔이 분홍색으로 변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다시 제가 처음에 3,000원짜리 중국산 물통,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제가 고무를 좀 팔아먹을 게 많아가지고, 내일 테스트를 할까 하다가 내 고물에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멀티툴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철판에 플러스는 철판에, 마이너스는 용액에. 예, 이렇게 빨갛게 변하거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갛게 변하는데, 이런 1,000원짜리 나이프도 스데니 201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외의 결과인데요.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멀티툴들은 다 좋게 나왔네요. 예, 저희 이 3,000원짜리 물통만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예, 요거는요,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 쇼핑몰 검색창에다가 스텐 시약, 예, 스테인리스 시약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러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저처럼 건전지 사용하는 거는 통전형이고요. 그 이전의 방식은 옛날에 용액만으로 이렇게 뿌리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용액만 쓰는 경우는 파란색은 304 스텐, 그러니까 좀 좋은 스텐은 파란색 계통 용액 색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201 스텐은 아까처럼 분홍색 색상이 나오는, 그러한 용액만 사용하는 제품도 있었는데, 그 제품들은 이 테스트를 하려면 1분 이상 그 용액을 지켜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건전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좋은 밤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